수포자를 위한 게임 수학. 짜잔! 이번 시간에는 이 외적의 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외적을 가지고 좀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외적이란 게 간단히만 넘어가면은 간단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깊이 좀 다뤄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다음 스텝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외적 같은 경우는 뭐 내적도 마찬가지지만 외적 같은 경우는 이 쉐이더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고, 그리고 유니티에서 이 회전을 다룰 때, 트랜스폼을 보면은 이 포지션은 벡터 3지만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쿼터니언이란 이런 구조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이 쿼터니언이 뭐 우리말로 하면 사원수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쿼터니언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외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적은 간단히 다루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외적하면 이렇게가 나온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외적이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 스텝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 벡터의 외적의 이 길이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렬식은 두 벡터가 이루는 마름모꼴의 크기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요. 그래서 외적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행렬식은 마름모꼴의 크기랑 연관이 있고, 그래서 유출해 보면은 외적이 결국 마름모꼴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외적 같은 경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이 외적 결과, 이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요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마름모꼴의 크기와 이거의 길이가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벡터 A가 있고요. A는 A1, A2, A3 이렇게 있을 거고요. 벡터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벡터 B는 역시 B1, B2, B3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벡터 A의 길이 곱하기 벡터 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은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는 A2, B3, -A3, B2 그리고 A3, B1, -A1, B3 그리고 A1, B2, -A2, B1 이렇게 가 되죠. 근데 이 내적 같은 경우는 이건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고 어떤 길,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벡터로 나오죠. 벡터의 외적에서 스칼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를 스칼라로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 이 A와 B를 외적한 이 벡터의 길이는 벡터 A 곱하기 벡터 B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길이 곱하기 B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외적 같은 경우는 A의 길이 B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여기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어요. A,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와 B의 외적이 되겠죠. 화살표가 너무 긴데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 B와 이 벡터 A가 만드는 이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벡터의 외적의 길이는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게 뭐냐면, 이 벡터 A, 이 벡터 A랑 B, 이 두 벡터의 길이가 1, A도 1, B도 1 이렇게 돼야 이 외적의 결과 이것도 길이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애초에 두 벡터가 모두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특히 뭐 쉐이더에서는
주로 내적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쉐이더에서 외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특히 노멀 맵을 다룰 때, 쉐이더에서 노멀 맵을 다룰 때 행렬 다루게 되고 이 행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적을 가지고 이런 행렬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때 이 벡터들이 노멀라이즈 돼 있지 않으면은 되게 왜곡된 공간의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뤄볼 거는 이 결과, 이 A 길이 곱하기 B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 결과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좀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좋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깔끔한 상태로 가고요. 자, 벡터 A와 B에 쓸 내용이 많으니까 좀 간략하게 표현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벡터 표시가 있어야 되고 길이는 짝대기 두 개여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그냥 간략하게 표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뭐냐 라고 따져보면요, 사실 이걸 전개하기 전에 한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A가 있고 B, C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A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게 A가 아니고 이게 어떤 벡터다, 벡터이다 라고 했을 때 이 B는 Y, 이 C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 V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거고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은 이 루트가 사라지고 X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A와 B의 외적은 결과로는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식을 풀어보면요, 이 외적은 X는 A2, B3, 마이너스 A3, B2, 그리고 Y는 A3, B1, 마이너스 A1, B3 이렇게고 Z 같은 경우는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죠. 그리고 이것들을 제곱 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을 다시 풀어볼 텐데요, 선 긋고 만약에 A 플러스 B라는 게 있고 이거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A 마이너스 B가 있다 그리고 이거 제곱이다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가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직접 전개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이걸 직접 전개해보시면은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을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요, A2 B3 제곱 플러스 A3 제곱 B2 제곱 마이너스 E A2 B3 칸이 적네요. 조금 옮겨줄게요. A3 B2 이렇게 되는데 좀 보기 좋게 나열 좀 배치를 바꿔볼게요. A2 A3 B2 B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3 B1 제곱 플러스 A1 B3 제곱 마이너스 E A1, A3, B1, B3. 그리고 그 밑에 아이는 A1, B2 제곱 플러스 A2, B1 제곱이야 마이너스 E A1, A2, B1, B2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플러스겠죠. 자, 그럼 이 아이를 좀 더 이쁘게 한번 전개를 좀 바꿔볼게요. 선 긋고 선을 좀 많이 긋네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 A1, A1 제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A1 제곱이 여기도 있어요. A1 제곱, A1 제곱 이렇게 있고 그리고 B2, B3 이렇게 딸려오네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A1 제곱 기준을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B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그리고 A2도 보면요, A2 이렇게 있고 B1,
B3 이렇게가 딸려있네요. 그래서 A2제곱 무로 묶어서 B1제곱 플러스 B3제곱 이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A3 기준으로도 한번 보면은 B2가 있고 여기도 A3에 B1이 있네요. 이거를 또 이쁘게 A3로 묶어볼 수가 있죠. A3제곱 곱하기 B1제곱 플러스 B2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2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2, A3, B2, B3 더하기 A1, A3, B1, B3 플러스 A1, A2, B1, B2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마킹을 좀 이쁘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가 나왔고 이거는 즉 벡터 A와 B의 외적의 크기를 제곱한 게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적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텐데 아직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한 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계속 달려볼게요. 그래서 벡터 A와 B의 내적의 제곱이다 라고 보면은 이 A의 길이 제곱 곱하기 B의 길이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벡터의 외적 제곱이랑 내적 제곱이랑 해서 둘이 더해주고 지우고 복구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낼 거예요. 이게 지금 무한짓거리지 하고 뭐 그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죠.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 내적의 공식을 다시 전개를 해보면요.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가 있을 거고요. 이걸 제곱을 하니까 다시 똑같은 게 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볼게요.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있고요. 이걸 서로 곱해주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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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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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걸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선들 다 지워주고 옆 이렇게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A1 B1 제곱 플러스 A1 A2 B1 B2 플러스 A1 A3 B1 B3 이렇게가 되고 플러스 다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A1 A2 B1 B2 플러스 A2 B2 제곱 그리고 A2 A3 B2 B3 플러스 이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A1 A3 B1 B3 플러스 A2 A3 B2 B3 그리고 A3 B3 제곱 네, 이렇게 풀었고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쁘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1, A2, B1, B2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게 똑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한번 봐볼게요. A2, A3, B2, B3 그리고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죠.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이가 요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A1, B1 제곱 A2, B2 제곱 A3, B3 이렇게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쁘게 다시 풀어볼 수가 있겠죠. A1, B1 제곱 플러스 A2, B2 제곱 플러스 A3, B3 제곱 플러스 2로 묶어서 A1, A2, B1, B2 플러스 A1, A3, B1, B3 플러스 A2, A3, B2
B2, B3 이렇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예쁘게 쫙 이걸 별표 치고 2인수 A제곱 B제곱 조금 옮겨서 쓸게요. 코사인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구했던 외적의 제곱 그리고 방금 구했던 내적의 제곱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해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2, 3 1, 3, 1, 2 그리고 여기도 2, 3, 1, 3, 1, 2 그리고 앞에 숫자도 2고 여기 숫자도 2고 그리고 서로 부호만 다닌다.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을 내적의 제곱이랑 외적의 제곱이랑 이 둘을 서로 더해준다면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날라가 있죠. 자 그럼 다시 깨끗한 곳으로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벡터 A와 B의 제곱 더하기 내적의 제곱 그래서 A 제곱 B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는 일단 이 아이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A 1 제곱 B 2 제곱 더하기 B 3 제곱 플러스 A 2의 제곱 더하기 B1제곱 플러스 B3제곱 더하기 A3제곱 더하기 B1제곱 플러스 B2제곱 그리고 이제 여기 걸 더해줄게요. 플러스 A1제곱 B1제곱 플러스 A2 B2제곱 제곱 플러스 A3, B3, 제곱, 제곱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쁘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 A1제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A1제곱에는 B2, B3가 딸려있고 그리고 여기 A1제곱에 B1이 있죠. 그리고 2도 마찬가지예요. A2 기준을 봤을 때 B1, B3, B2 이렇게가 있고 A3로 봤을 때도 B1, B2, 여기 B3 이렇게가 다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다시 짝 맞춰서 써볼게요. A1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그리고 제곱, 제곱 이것들 다 제곱이에요. 제곱 플러스 A2도 마찬가지야.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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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3도 마찬가지로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제곱 아이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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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다 왔습니다. 이제 결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A1 A2, A3 있고 이렇게 B끼리 괄호 묶은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두 개의 괄호로 이쁘게 묶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하기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당연히 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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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자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아까 다뤘던 거와 비슷하게 이거는 그냥 A의 길이의 제곱이고 이거는 B의 B 벡터의 길이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써보면은 이건 즉슨 다시 정상적으로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결론에 가까워서요. 이렇게가 나옵니다. 이 점으로 보기 좋게 구분해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요 벡터 외적의 제곱과 내적의 제곱을 더한 거는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가 됩니다. 이걸 다시 깨끗한 칸으로 옮겨 써볼게요. 자,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벡터 A 제곱 벡터 B 길이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외적의 제곱과 내적의 제곱을 더한 거죠. 이거는 벡터 A의 제곱 곱하기 벡터 B의 제곱과 같습니다. 아, 이쁘게 쓰려는데 잘 안 되네요. 글씨 연습은 제가 좀 더 할게요. 근데 사실 평생에도 안 되더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우측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A와 B의 외적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벡터 표시가 빠졌네요. B 벡터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 아,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제곱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가 되겠죠. 여기서는 세타의 제곱을 코사인하는 거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 자체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다시 지울게요. 그럼 이걸 다시 이쁘게 좀 전개를 해보면은 A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걸로 묶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UI랑 같은 아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 길이가 1이다 그러면은 Y 그러니까 높이는 사인 세타일 거고 X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 코사인을 우측으로 넘기면은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사인 세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이거는 A의 길이 제곱 B의 길이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의 제곱은 이렇게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곱 빼주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의 길이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벡터의 외적의 스칼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여정이 끝났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쫙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벡터를 외적할 때 벡터의 외적의 결과도 1이 나오기 위해서는 A벡터, B벡터 모두 노멀라이즈 된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단위화된 그런 벡터로 외적을 해야 결과 벡터도 1인 단위화된 노멀라이즈된 그런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쉐이더에서 외적을 다룰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